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뱀띠, 닭띠, 소띠가 작년에 들삼재. 이제 올해는 묵삼재에 들어가죠. 근데 삼자라고 해서 무조건 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다고만 볼 수도 없고. 근데 삼재라는 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좀 어렵죠. 거의 뭐 10명 중에 8분 정도는 어렵다.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삼재 때는 뭐 조심해서 넘어가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복삼재라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삼재라도 무난히 넘어가는 것은 물론 또 어떤 경우에는 삼재에 뜻하지 않은 재물도 가질 수도 있고 뭐 사업이 더 번창하는 운도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복삼재라는 거죠. 제가 보기에는 들어오는 애, 나가는 애에 많은 일들을 겪는 것 같아요. 묵삼재보다는 그래도 이제 3년을 다 통틀어서 들삼재, 묵삼재, 날삼재를 보게 되면 삼재 팔란이 들어오는 게 3년이 머무르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이제 가정이나 개인이나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근데 예,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도 삼재에 계신 분들은 너무 경고망동하지 마시고 자중자애해서 넘어가는 게 제일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올금년에 2020년도 경자년에 뱀띠생들은 대체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이제 5월생하고 또 7월생, 9월생들은 오히려 한 단계 올라갈 수도 있는 단계가 되고 또 금전도 들어올 수 있는 운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걸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거는 금물이고 또 지나치게 남은 너무 많이 믿는다는 거나 그런 것도 안 좋은 얘기라고 될 수도 있죠. 그래서 뱀띠생 여러분들 올해는 좀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시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은 일들을 벌리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서 슬기롭게 자중자애하면서 경고망동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래도 대체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닭띠생이에요. 닭띠생들은 참 작년도 어렵고 올해도 어려워요. 조금 힘듭니다. 많이 한파도 몰아오고 뭐 구름 느끼고 이런 영상이라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수 있어요. 그런데 특히 건강운은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가정의 불화예요. 좋았던 부부간에도 싸움이 시작이 되고 시끄러운 일들이 생각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 부부간에도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 서로 막 등 돌리고 있고 그런 형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이 좋을 때는 좋은 운으로다 또 얼른 슬기롭게 넘어가고 서로 부부간에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운이 안 좋다 보니까 긁어서 부스럼을 더 만들어요. 부부간에도 조그마한 요만한 일들도 점점 싸우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한 해가 되거든요.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가정의 불화예요. 내가 조금 부부간에 안 좋더라도 조금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 단점을 보기보다는 지난 과거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. 부부간에 어떻게 나쁜 일만 있고 그 사람이 단점만 있겠어요. 그런데 좋은 일도 있고 참 나한테도 정말 잘했던 일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. 부탁드립니다. 정말 넓은 마음 그런 걸 가지고 이해해서 해주세요. 안 좋은 건 눈 감아주시고요. 그리고 믿어주세요.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. 올해. 그리고 소띠이신 분들 2020년 경자년 한 해의 운세를 보게 되면 이 소띠생들이 굉장히 일거리가 많아요. 가는 데마다 일이야. 근데 일을 놓지를 못해 이 소띠생들이.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거의가 이제 많이 그런 형상인데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소띠생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내가
때거리 없고 먹을 거 없어도 남한테 손 벌리지는 않는 사주가 많아요. 소띠 생에 이제 2020년 운세를 보게 되면 경자년 운세를 보게 되면 힘든 일이 있어도 가까스로 넘어가는 해. 쉽게 말하면 2019년 기해년 한 해는 참 어려웠어요.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까스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휴 이제는 한숨이 나오네 라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금전 재물이나 이런 것 쪽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변해가는 운이 될 수도 있고 올 금년 운은 나쁘질 않아요. 그래서 작년에는 진짜 힘들어서 그랬었지만 올해는 들어서면서는 이제 한숨도 쉬게 되고 아이고 하는 내려놓는 한숨 그런 한숨이 되면서 다시 시작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올 금년에 삼재에 들어 계신 분들 좋고 나쁜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건강 그리고 두 번째 또 가정 건강해야 가정도 지킬 수 있는 거니까 내가 건강을 잃으면 부부간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시고 또 가정의 불안은 좋은 쪽으로다가 상대방을 약점보다는 좋은 면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참고 인내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